삶이 예배가 되라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세 번째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아멘. 두 번째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룩한 축제의 예배가 되자. 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한번더 고백합시다. 거룩한 축제의 예배가 되자. 네. 거룩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에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죄사함과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해결받으므로 축제의 예배. 오늘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눈빛이 기대하는 마음, 기대하는 눈빛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오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영과 진리 그리고 거룩과 축제의 예배는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포함할 수도 있고 그 의미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거룩한 축제의 예배는 삶에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드려졌던 그 예배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삶의 실천적인 예배로 올려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는 걸 행하는 거죠. 오늘, 아, 예배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안다면, 그걸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제사는 추상적이고, 또 우리가 잘 구체적인 것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히브리서 기사 본문 말씀은요.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게 오늘 본문에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설명합니다. 제사하면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제물이 있고. 사도 신경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뭐냐 삶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제사래요 그것이 예배다라고 설명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형식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삶이 아닌 삶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 방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아, TV를 보면서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서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신 거죠?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음악을 틀고 그 음악에 맞춰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너무 너무 행복하대요. 뭐 의미가 있고 본인 개인에겐 참 여러 가지로 생각되는 게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 아침에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찬송의 음악을 듣고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움직이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삶의 분주히 쫓겨서. 저 우리 주부 되신 분들들 그렇게 얘기하죠 아침마다 전쟁이라고 그렇죠 전쟁 치르느라 정신이 없는지 아니면 그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의 소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내 입에서 흘러 나오면서 하나님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많이 올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사는 다 폐하여 질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사는 영원하리라.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기에서 드려지지만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요 영원토록 우리가 고백하는 건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영원히 폐하지 아니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순복음의 가족들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지는데요. 이 날마다 찬송하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아멘. 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 자리 에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것. 그 삶이 힘들고 좀 뻑뻑하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예수님 생각하면 찬송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생각이 되어지는 거고 그 은혜가 감사하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삶에 문제가 있어도. 또 해결해야 할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의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또 하나 오늘 본문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는 건데 언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항상. 항상은요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은요 장소적인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은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 모든 걸 총망라해서 항상이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아멘.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십삼장 이십일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만든 이유는 아니 내가 너를 만든 이유는 너로 말미야마 찬송받기 위함이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가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예요. 더불어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참잘 만들었고, 내가 너를 참잘 지었노라.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 내가 지음 받아야 할그 이유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할 그때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여야 할 찬미의 제사, 찬양의 제사, 그것이 추상적인 제사가 아니라 삶에서 실천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10편, 47편, 6절과 7절 말씀엔 우리에게 찬양에 대한 부분을 한번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 지어다.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이 말씀 안에 넣어보십시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정 안 하실 거예요? 인정하시죠? 한번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는 걸 말합니다.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입니다. 그 왕인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이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 땅의 왕이시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어떤 문제와 염려와 근심을 이 말씀 안에 넣어도요, 우리 문제와 염려, 근심 걱정은 왕이신 하나님, 전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삶의 질병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송받으시고 입싹 닦으시겠어요? 아니죠.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그 하나님도 그래 내가 너를 지었어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온 몸에 얼거메어 있고, 착고가 메어 있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여 있고, 앞에는 큰 문으로 잠겨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옥문이 열려지는 거. 작고가 풀려지고 온 땅이 지진이 흔들리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했다면 하나님의 찬양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건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그 찬양의 고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이후에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짝고를 풀게 하시고 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울까요? 찬양이 쉬울까요? 질문한 거예요.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이 더 좋아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예전에 제가 금요일 철학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저보다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저도 기도하기 되게 싫어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살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기도가 안 나오니까 더부르짖는 거고, 기도가 안 되니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기도가 안 나올 그렇게 막막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캄캄하고 답답할 때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 찬양에 맞춰서 찬양을 고백하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마음이 녹아지고 그 찬양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느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해 주시고 내 안에서 내 눈에서 언제부터인지 눈물이 흐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 오늘 그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찬양을 통해서 마음껏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쁠 때만 찬양합니까? 아니요 슬플 때좀 어렵고 힘들 때 일부러 의지적으로 이기려고 찬양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걸 그냥 찬양이라도 해야 붙들릴 것 같으니까 찬양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또 고백하는 거고 또 듣고 또 찬양할 때그 찬양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어지고 그 찬양이 흘러 넘치는 그곳을 통해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려지는 가스펠송이 성경에 어디에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가장 많이 가스펠송으로 복음송으로 많이 불려질까요? 시편은 시예요. 사람들의 감정과 아픔과 그 상황들을 토로해낸 게 시편에 참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성,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찬양들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찬송이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교회가 들려지는 찬양이 굉장히 오래된 찬양들을 많이 부르고 있다는 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새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맨. 여러분 지난번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쟁반 노래방 기억 나십니까? 안영주 이사님 기억 나시죠? 쟁반 노래방. 그 노래방이 뭐 했습니까? 찬송가 가사. 그 맞는 거에 맞춰서 선물도 주고 했는데. 어, 놀랬습니다. 대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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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하나님의 찬송, 이 찬송 가사를 너무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 세상 TV 드라마, 아, TV 연예 그런 프로그램 보면 도전 뭐천곡 이렇게 하면 가사를 안 보고 그냥 막 수십, 수백 곡을 불러야 되는데 가사 하나 안 틀리고 불러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너무 PPT가 다 알아서 해주고. 핸드폰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냥 눈에 보이면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새 노래로 기뻐하고 우리 예배가 11시인데 10시 40분부터 찬양하면서 찬양하면 뭐가 열려요? 마음이 열리죠 한번더 찬송하면 뭐가 열려요? 마음이 열려요 기도하면 뭐가 열려요? 하늘문이 처음 듣나요? 찬양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쏟아부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오늘 본문은 그게 제사래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거룩한 축제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데 그 삶의 직접적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제사 그 제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찬송가에 보면 많은 작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의 크로스비라는 우리는 그 여인을 잘 알기도 하고 때로는 모르기도 합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90여 인생이 살아갈 동안 자그마치 9천 편이나 되는 수많은 시들과 작사를 하고 수많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찬양 중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라는 찬양이든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예수로 나의 구조 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후 찬양의 가사가 태어나서 6주 만에 시력을 잃고 평생을 한번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쓴 가사예요. 근데 그 가사에는요,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가사에는요, 하나님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찬양이 담겨져 있고, 가사가 담겨져 있어요. 한 번도 세상을 볼수 없었지만, 그가운데서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보았던 이 화니 크로스비 여사는 그 가운데 작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그 삶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렵다면, 그럴수록 더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십시다. 기뻐하고 즐겁고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의 제사로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 말미암아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도 찬양하면서 음악을 늘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밥을 할 때도 찬송가를 틀고 가스뱃송을 틀면서 그 찬양을 듣고 흐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오늘 우리 승복음의 가족들의 인생 속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수평적인 관점에서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방법이라면 두 번째 수평적인 측면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힘쓰라 잊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한 것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주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제사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세사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수평적인 부분 유대인들이나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에 수직적인 것만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공의와 사랑과 인자를 행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침례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선지자의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예배만 잘 들이면 되지.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 잊지 말라라는 말은요, 게을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써서 하라는 이야기.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지으신 것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지으신 이유가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것.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인생과 생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더라. 마귀의 일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아라를 전파하시고 수많은 외면당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끌어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선을 행함. 오늘 그 선을 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우리 인간들은요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게더 쉬워요.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근데 놀라운 건. 세상의 방법과는 반대로 성경은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고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 순복음의 가족들에게 더 말씀하는 것 선을 행하라 오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선은 어떤 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그거를 나누어주는 거고 그걸 실천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선은 큰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마음이 바뀌어지면 됩니다. 우리 중심에서 홍콩을 바라보고 이 사회를 바라보고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 됩니다. 너무 큰 것부터 아, 나는 선을 행할 게 별로 없어 아니요 가장 작은 것부터 선을 행할 때그 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임을 인정받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한 것만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가진 게 별로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에 예수님 계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지요? 예수님 계시면 다 가진 것 아니에요? 한번더 물어볼게요. 예수님 가지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 가진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면 예 충분합니다라고 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우리가 나누어 주자는 거죠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서 얻은 거라고 인정하는 건 주지 않아도 돼요 제가 뭐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은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다는 걸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준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믿음의 역사가 그 평생 동안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물질도 필요하고 생명도 필요하고 말만이 아니라 때로는 행함으로 나누어주고 섬기며 주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죠. 가장 큰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위로, 수직적으로 하나님, 그리고 수평적으로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것, 이웃을 향한 것, 똑같습니다. 즉, 10개 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수평적인 건 잊어버려요. 수평적인 건 생각도 하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수직이 잘 되려면 수평이 되어져야만. 수직이 올바로 연결되어지는 거고 수직이 올바로 연결되어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나누어주며 선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선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내가 나갈까요?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아갈까요?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번재물로 일년된 수송아지를 드릴까요? 아니면 내가 수대양에 만만에 천천히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하나님 내죄 때문에 내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재물로 드릴까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미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데 내죄 때문이라면 내 마다들을 하나님의 제물로라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가 6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미가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외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내가 아무리 수대양에 천천히 만만의 기름과 피를 갖고 온다 할지라도 미가야 내가 원하는 거 너에게 말했잖아 그건 정의를 행하는 거 인자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평적인 관계가 형통한 은혜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이 어떤 제물보다도 흠양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동에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또 우리가 올해 이번 달 2월 달 암송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다 외우셨죠?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한 분들에게 그리고 외우고 있는 분들에게 더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아직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 2절까지 계속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깨달음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초대교회 나왔던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2월달 암송 아니 2018년 우리 순복음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이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과 똑같이 연결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수평적으로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그런데 초대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엔요 또온 백성에게 증송을 받으니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 받는 사람들의 수를 더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일을 했더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더라. 아멘. 이게 히브리서의 기자가도 말하고 있고 소대교회에 나타났던 말씀과 함께 연결되면서 아, 우리 순복음의 교회,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건 바로 이것을 말하는구나.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나가 하나님 앞에. 수평적인 관계에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저희가 1층 로비에 있는 경비하시는 분들한테 자그마한 선물을 드렸어요. 그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한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처음이래요. 처음이래요. 이게 무엇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처음은 아닐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오고 가면서 한 분씩 두 분씩 수고한다고 홍바오.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통역 우리 집사님 데리고 가서 그걸 설명을 했어요. 내가 개인이 주는 게 아니다. 4층에 있는 우리 홍콩 순복음교회가 드리는 거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내가 절대 주는 거 아니다. 내돈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통해서 연락받은 건 처음이래요. 혼자 여러분들 개개인은 많이 드렸을 줄 모르는데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양로원에 작년에 두 번째 가면서 양로원에 가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요. 네 개의 교회, 네 개의 신학교, 네 개를 우리가 섬깁니다. 미얀마와 중산과 또 어디입니까? 성서신학, 그다음에 어린이 교회 학교 협의회, 우리 교회 예산, 그 예산의 10%를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반응을 이렇게 시큰둥하게 하면 안 돼요. 10%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가 하려 할 일이에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어주고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더 앞으로 해 나갈 거고 더 거기에 매진해 나갈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 하시느니라. 아멘. 3월달부터 전도대에 나갈 거예요. 또 전도할 마음 있는 분들 평일 날, 화요일 날 새벽 끝나고 같이 나가서 또 전도도 할 거예요. 아직 이제 몇몇 분들하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번 주일날 하고 평일날에도 화요일 날 새벽 끝나고 가서 전도하고 복음의 증거가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줄 수 있기. 우리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소원이라고 바람이라면 우리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며 우리 전진해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것 하나님을 찬성하는것 할렐루야.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면서 그 수직과 수평이 연결되어지면서 날마다 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부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문제의 응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더 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